뛰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 봐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노래 세상의 윤경아, 오늘은 다소곳하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웰빙 노래 세상 첫 무대부터 조금 심상치 않죠 여러분? 네, 그동안 깜찍하게 보였던 윤경아 MC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조금 있으면요 우리 민족의 대명절 음력 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웰빙 노래 세상도 조금 다르게 꾸며봤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무대를 멋지게 열어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와 더불어서 정말 무대 매너가 폭발적입니다. 국상현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당신 사랑을 내게 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봐요. 그대 사랑받고 싶어요. 살짝 훈 좀 더 가까이 내게로 다가오세요. 몰라 몰라 몰라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대여 그대여 한 번만 안아주세요. 당신 사랑을 내게 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봐요. 그대 사랑받고 싶어요. 살짝 꿈 좀 더 가까이 내게로 다가오세요. 몰라 몰라 몰라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대여 그대여 한 번만 안아주세요. 당신 사랑을 내게 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대여 그대여 한 번만 안아주세요. 당신 사랑을 내게 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한 번만. 그래요, 우리 국상현 씨 이렇게 많은 팬들이 오셨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국상현 씨에게. 국상현 씨 소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국상현 씨 하는 말씀이 미소 상현이라고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웃었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고 좀 울어더라도 국상현 씨 만나보면 기분 좋아지고 이런 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올 한해도 멋지게 활동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자, 삶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진솔한 삶의 이야기, 노래가 있어서 더욱더 행복한 웰빙 노래의 세상.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강릉 MBC를 대표하는 미남 미녀 아나운서들의 아주 재기발랄한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뉴스와 라디오를 통해서 지적인 모습만 보셨다면 오늘 그 안에 숨겨진 열정과 끼를 마음껏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나오실 분은요, 아침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서지혜 아나운서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남자를 나의 뜨끈거렸어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던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박수 한번 더 주시겠어요 여러분? 아 우리 김혜미 아나운서 어쩜 이렇게 깜찍합니까? 우리 서지희 아나운서도 나오세요. 네 나갑니다. 나오세요. 오늘 의상이 좀 쉽지가 않죠? 네. 그 나만 하겠어요? 자. 네. 아유 나 숄 잡느라고 힘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가운데. 예. 이게 보기 네. 좋아요. 일단 두 분은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요 신년 인사 좀 드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네. 아 인사 끝났나요? 네 아니요. 벌써 끝났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그러세요, 할까요? 그러세요 네. 저는 강릉 MBC 아나운서고요. 예 저녁 6시 반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96.3MHz 2시 25분부터 기분 좋은 오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뻐요 예뻐요. 자 우리 서지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930 뉴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많이 뵙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이에요. 주말에 6시 5분부터 8시까지 96.3MHz에서 여러분께 추억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비 선데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추억 속에 함께하는 영화들이 있으시면 또 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또 함께 하시고요. 그래요. 야, 네. 아니 두 분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프로그램 홍보하고 끝날 것 같아요. 세상에. 잠깐만요. 네. 두 분은 입사년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입사년도는 같습니다. 2004년. 예. 2004년? 예. 2004년이요? 2006년입니다. 그렇죠.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깜빡깜빡하네요. 두 분이 네. 2006년인 거예요? 네. 제가 2002년도거든요. 차렷. 다른 지역에 아나운서로 계셔서 저희한테 차려 언니 2000년도야 아 근데 나이 차이가 안 느껴지니까 뭐 우리 그냥 네. 하죠. 아 근데 굳이 선배님 대우 받고 싶으세요? 기분이 살짝 좋다가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러네요. 아 저는 또 드리고 싶었던 예, 말씀이 예. 원래 네.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그래요. 입으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요. 왜? 근데 윤경아 씨는 TV를 보니까요 늘 왜 춤을 추세요? 입보다는 이 몸을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네. 뉴스를 진행할 때도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다리는 항상 춤을 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예. 제가 이 춤 실력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 나갔죠. 제가 둥지를 함께 불렀는데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네네. 한복만 제가 안 입었으면 이 댄스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뭐 아쉽네요. 괜찮겠죠? 한복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럼 서지 아나운서랑 함께 네. 우리 내 의상이 잘 곤란하지만 음악 한번 줘보시겠어요? 얼마큼 우리 준비될까요? 이 아나운서가 잘하는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씨한테는 춤으로는 이기지 못할 거니까요. 안 돼.
역시 아, 예. 말보다 말도 잘하세요. 그런데 춤 정말 대단하신데요. 왜냐하면 네. 언니는 2000년이잖아. 그대들은 2006년인데요. 아, 네. 네, 저희도 그래요. 좀 묵어야 됩니다. 자, 네. 우리 두 아나운서들이 참기가 상당할 것 같지요. 개인기도 있다고 하는데 준비를 했다는 아. 소리를 들었어요. 네. 아, 정말 근데 네. 개인기라고 내세우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인데요. 아, 너무 예쁘니까 기대하지 괜찮아요. 마시고요. 그래요, 그래. 네. 한번 좀 해볼까요? 뭐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아, 제가 준비한 거는 예. 이제 아, 그 저희 MBC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그 황수경 아나운서 아시죠? 예, 그 뭐 음악회를 진행하고 계신 그래, 황수경 예, 예. 네 아나운서의 이 성대 모사를 잠깐 그래요. 해볼까요? 그래 네. 해보세요. 안 똑같아도 그냥 예,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수경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웰빙 노래 세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기원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어우, 비슷해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괜히 했나 봐요. 전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 성대모사가 똑같으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나름대로 비슷하면 되기 네, 때문에 연습 또 뭐 많이 했는데, 다른 거 있나요? 아,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거 딱 한 가지. 예, 서지 아나운서가 해야죠. 자, 이제. 서지 아나운서 네. 기대를 해볼게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저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 좋아요. 오, 많이 좋아요. 아주 짧고 굵게. 그래요. 자, 첫 번째. 자, 눈 감고 들어주세요. 현영이에요. 저보다 더 심한데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네. 골룸.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야, 참 선배입니다. 제가 그런데요. 두 분 만나보니까 너무나 예쁘고요. 참 아나운서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분은 변하지 않지만 그릇에 담는 그릇에 따라서 이렇게 뉴스할 때는 지적이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또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조금씩 망가질 줄도 아는 그렇죠. 하지만 본질을 흐리지 않는 너무나 예쁜 두 아나운서 모습 여러분 괜찮았지요? 자,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무대 고맙습니다. 저도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노래를 참 잘했는데 아이고 두 분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막 노래를 하고 싶어요. 참 잘했어요, 저도. 예. 아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방송이 될지 모르니까 제가 노래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얼마 전에 둥지 나갔잖아요. 아, 그랬으니까 오늘은 다른 거 저도 개인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동요인데 어렸을 때 제가 대상 받은 곡입니다. 동요입니다. 이렇게 했죠. 올해도 꽃이 피었습니다. 믿지 않는 모양이지. 제가 이걸로 대상 받았답니다. 괜찮게 했었어요. 그만해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저희 웰빙 노래 세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무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오늘의 청일점이 되겠습니다. 9시 뉴스 데스크를 진행하시고요. 핸섬하십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십니다. 해비데이 963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받는 사랑해주시는 분이시죠? 뭐죠 오늘이요? 본인께서 이렇게 불러달래요. 김산 김현수 아나운서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다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요.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산. 예. 김현수 아나운서. 야, 참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복이 잘 어울리는 분은요, 참 드물거든요. 아니, 어떤 말씀을 듣길 바라셔서 이렇게 뉴스하실 때 이거 입고 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옷으로 좀 네. 자주 좀 뉴스도 진행하고 야, 해야 되는데. 아까와는 사뭇 다릅니다. 많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눈빛이 참 다르시고요. 김현수 아나운서에 대한 그런 애정들이 막 흐르는 거 있지요. 네, 지금 미소 짓고 계신 분들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야, 참 9시 뉴스데스크 자리가요. 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만은 예. 또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만나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예, 예. 제일 뭐라 그럴까요?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 자, 우리 김현수 아나운서께서 그런데요, 강릉 사투리를 참 맛깔스럽게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예, 저희 강릉 MBC의 많은 우리 선후배 아나운서들 중에 저만 강릉 아래예요. 그러세요? 에? 네, 그러니까 토박이다 보니까 예. 이제 강릉 사투리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을 라디오에서 예예. 여보세요 강릉이래요 하는 그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예예. 꺼내시니까 저 두 가지만 우리 저 강릉 사투리의 오해에 대해서 좀 예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주십시오. 예예. 그 요즘 그 강원도 사투리 즉 우리 강릉 사투리죠 이게 이제 유행이 되면서 전국의 방송인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따라 하는데. 발끝마다 드레요를 붙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랬드레요 예, 여기, 이거요. 네, 그거 예, 아니란 예, 말이죠. 맞아요. 그랬드레요. 그 말은 예? 항상 붙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표준어의 덜해요, 하더랍니다 할 때 이 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 가령 뭐 예를 쉽게 들면 조카 아 낫나 이렇게 어머니가 물으시면 조카 낫나 새벽에 낫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고추나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고추나. 네, 그러면 아니요, 머스마인지 알았는데 아니더래요. 이렇게. 머스마가 아니더래요. 이렇게 아~ 간접화법으로 전달할 때만 쓰이는 거고 예, 예. 평소에는 거기서 듣자만 빼면 되는 겁니다. 네. 누구세요? 어머님이세요? 내가 아니래요. 이렇게
아. 아이드레오가 아니라 경화래요. 아이레오. 그렇죠. 경화래요. 경화래요. 이렇게. 예. 예. 아. 한번 해 보시죠. 경화드레오가 아니라 경화드레오 띠 경화래요. 그렇죠. 경화래요. 이거 맞습니다. 네. 예쁜 경화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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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까지 김현수 아나운서의 강릉 사투리 한마디래요. 예. 그래요. 드자를 빼셔야죠. 네. 어우, 지적당했습니다. 네. 그 저에게도 또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고 가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선배님. 근데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어울리 어울리요? 아, 이거 뭐? 어울림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야. 예. 어, 한 가지 물어봐도 되는 예,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는데 저한테 예. 많은 분들이 영갱이라고 하시거든요. 아. 어, 영갱이 왔나? 이러시는데. 아. 영갱이. 예. 아유, 영갱이도 영갱이 이러시는데 예. 그게 어떤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아, 뭐 좋은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방송에 안 나간다는 생각으로 얘기하면 네? 좋은 말이고요. 나간다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영깽이라는 말은 네. 깽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네. 깽의 이응 받침을 묻어가야 됩니다. 영깽이. 영깽이. 그렇죠. 영깽이 왔나? 네. 예. 아주 영깽이. 아주 똘똘하고 아~ 예쁘고 그래서 너무 똘똘해서 예쁜 여자를 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우예요. 여우. 여우. 좋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저 오늘 또 이렇게 시원하게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두 가지 다시 네. 한번 추가합니다. 뭐 편집은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 영깽이란 말도 네. 두 가지 어투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영깽이가 이렇게 하면 어, 기분 나쁘죠. 화난 거고, 예, 예. 아우 영깽이 같은 영깽이. 게 이러면 아우 귀여워라 이런 알겠어요.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영깽이 괜찮아요? 영깽이래요? 네. 오늘 정말 정확하게 배웠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 그렇게 됐구나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산 들어가십시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야, 저희 신년 특집 하길 잘한 거 있죠. 이렇게 아나운서 분들이 다재다능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 재밌게 알려주시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영깽이래요. 자, 다음 분이십니다. 날씨가 궁금할 때는요. 어디에다 물어보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요, 더 빠르고 정확한 분이 계시죠. 기상캐스터 장문영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애인이 없다는 거 맞죠?
숨겨둔 건 아니겠죠. 믿어요 그대의 말을. 해녀 있다 해도 양복은 싫어. 그댄 그게 맘에 들어. 관심 없는 듯한 웃음에 아무는 아무에게나 맘 주지 않는 그런 남자죠. 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상도한가요. 깜찍한 기상 캐스터 장문영 씨의 무대였습니다. 가사를 많이 놓쳤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이럴 때는 땡입니다. 그러게요. 저 방송하는 게 더 쉬워요. 저는 날씨 하는 게 더 쉽고요. 네. 생방송 라디오 DJ 하는 게 더 쉽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눈빛도 어디를 봐야 될지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얘졌어요. 네. 그래요. 너무 진솔하십니다. 자, 늘 친숙한 모습이죠. 우리 장문영 기상캐스터. 이렇게 또 깜찍한 모습이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박수가 나오나요? 아, 오늘 보니까 컨셉이요. 이야, 약간 섹시합니다. 아, 이 한복은요. 네. 어우동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는 한복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 치마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선배님과 후배분들이 나가서 있는 동안에 저는 숨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덥지요, 사실은. 덥기도 덥고요. 예. 평소 입지 않은 옷이기 그래,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굉장히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그래요. 달라야 되는 그런 옷차림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땠겠어요? 흘러다니는데. 그게 말이에요. 근데 사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옷과 머리를 예. 준비해 주셔서 제가 뒷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바퀴 돌아요. 제가 사실 떨지 않았으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한번 돌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번 돌게요. 네. 디리리. 아유 예뻐요 예뻐요. 자, 날씨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도 많고 네.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실수도 조금 하셨을 것 같고 뭐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어머. 스탠바이 10분 전에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속된 표현으로 쌩얼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화장 전혀 예, 없는 얼굴. 그 맨낯으로 안경 쓰고 날씨 방송을 했습니다. 크, 못 알아보셨겠네. 그 대한민국에 저 같은 기상 캐스터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야, 그 자료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저렇게 짓궂어요. 아니 그런데요, 제가 그 얼굴을 봤는데 예. 너무 예뻐요. 그리고 화장 안 하는 게 더 예쁘고요. 더 순수해 보이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아... 이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요. 아예 농담이고요. 참 예쁩니다. 우리 장문영 기상캐스터, 오늘 우리 웰빙 노래 세상이 2008년도에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예측을 해주시지요. 그러죠. 아, 건조한 겨울철에 우리 영동 주민들의 가슴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6시 50분 웰빙 노래세상이라는 단비가 뿌려주면서 아주 촉촉히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주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 윤경화 씨의 아주 네. 밝고 네. 생생한 진행으로 인해서 따뜻한 햇살이 뿌려지고요. 가끔은 예선 탈락이라는 땡과 같은 이런 폭풍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웰빙 노래 세상 모든 제작진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1년 내내 오늘도 맑고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장문영 씨의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쩜 말도 이렇게 또박또박 잘하고요. 우리 많은 분들 지금 설득당하셨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FM 거의 좀 안 듣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뭐 내일부터는 다 들으실 것 같아요. 예예. 예. 자, 이렇게 MBC 간판 아나운서들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늘 재밌고요. 또 밝은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러분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도 사랑해 주시고요. 예. 자, 우리 네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년 특집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만큼 춤추는 밥을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예쁘시지요. 어우, 또 착착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저한테. 알겠어요. 애교 만점인 우리 이혜리 씨 금방 쓰러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춤을 추는 서울의 밤거리는 사랑의 거리 그대와 손잡고 이 밤이 새도록 사랑의 노래를 부르자 기대와 손잡고 이 밤이 새도록 사랑의 노래를 부르자 네온 불빛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결 속에 멋쟁이 아가씨와 총각들이 춤을 추는 밤 깊어만 가는 강릉의 밤이여 예, 감사합니다. 앵콜을 안 하셔도 계약상 두 곡이라서 또 한 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리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너무 이뻐요. 아, 고맙습니다. 네. 어, 부끄러워요. 네, 이건 몇 카렛짜리예요? 어, 여기. 이거요? 네. 어, 그런 거 묻지 말아요. 몰라요. 그래요? 저도 네. 좀 있어요. 아우, 전체가 지금 보석이에요, 우리 예리 씨는. 자, 많은 분들께 우리 네. 덕담 좀 부탁드립니다. 아, 2008년도예요. 예. 올해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웃음이 1년 내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년 특집으로요. 예. 꾸몄는데요. 그러니까요. 어, 저도 이게 한복이거든요, 여러분. 한복인데 예. 드레스처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셨는데 예. 우리 아나운서들이 다 예쁜 한복을 입고 나오셨었어요. 저 혼자 너무 민망했었는데 이혜리 씨는 앞날배니까 네. 이제서야 제가 조금 어깨가 이렇게 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긴 한쪽이시네. 아. 그럼 이쪽 내릴까? 어머. 네. 제가 평소에 제 윤경아 씨 너무 좋아하는데 아, 네.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남동생이. 그래가지고 예. 그 시누이 올케 좀 이렇게 인연을 맺어볼까 하니까 네. 또 싫은지 별 반응이 아, 없어요. 근데 네.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요. 네. 형님 그런 얘기는 사석에서요. 형님이라 그랬다. 형 어머. 형님이라 그랬다. 아우나 이거. 이 은연중에 얘기가 나온다는 건 마음속에 있는 얘기니까. 그럴까요? 어, 네. 우리가 잘해보자고 올케. 그러니까요. 시집 보내야 됩니다. 네, 우리 예. 형님은 노래하시고 제가 MC 보고요. 같이 그럼. 뛰어요. 아유, 그렇지. 네, 그러면 집안을 일으키고. 그럼. 그러니까 움직이는 부동산이 되니까 뭐 의상도 같이 이렇게 번갈아 입으시고요. 그렇지. 괜찮겠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그렇죠. 음식 장만 하느라고 좀 바쁘실 것 같고 또 우리 며느리들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좀 화끈하게 풀어드리고 우리 예. 이혜리 씨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감기 안 걸리셨죠? 요즘에 저희 가수들이 아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저도 감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예.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뻐해 주시니까 네 당신은 바보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은 바보야 사랑.
자, 신년 특집으로 보내드린 웰빙 노래시장. 오늘 우리 MBC 아나운서들과 DJ들의 숨은기와 열정 그리고 노래 솜씨를 엿봤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동안에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셨다면 그만큼 우리 네 아나운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외칠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의 찬가를 살짝 바꿔서 강릉의 찬가 함께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꽃이 피